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기기들이 모여서 오디오를 구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편리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 걱정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디오는 사실 블루투스 스피커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오디오 기기와 스피커를 간단히 하나로 만든 게 블루투스 스피커니까요. 그럼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어떤 오디오 기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재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음악 파일이나 CD, LP 등을 재생하는 기기를 플레이어 혹은 소스 기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재생된 음악 신호는 블루투스를 통해 스피커로 전송됩니다. 하지만 전송된 음악은 이어폰으로나 들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바로 스피커에서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증폭하기 위한 파워 앰프가 필요한데요. 안타깝게도 파워 앰프는 증폭만 하지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볼륨 조절을 하는 프리앰프가 파워앰프와 함께 블루투스 스피커에 내장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소스 기기에서 재생된 음악 신호는 블루투스 스피커 안에 들어있는 프리앰프를 거쳐 적당한 볼륨으로 파워앰프로 입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피커를 통해 음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디오 중에 이렇게 소스 기기, 프리앰프, 파워앰프, 스피커가 모두 따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를 분리형 오디오라고 부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음질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좀 더 간결하게 프리앰프와 파워앰프를 합친 것을 인티그레이티드 앰프라고 부르고 줄여서 인티앰프라고 합니다. 여기에 스피커만 연결하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인티앰프에 소스 기기까지 합친 것을 올인원 오디오라고 부르고요. 스피커까지 하나로 합친 것을 블루투스 스피커 혹은 와이파이 스피커, 올인원 스피커 등으로 부릅니다.